안녕하세요. 양지원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을 만들고 있죠? 요가 시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김희경입니다. 네, 오늘 어떤 동작 함께 해볼까요? 복부를 단련시켜주는 선할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높게 내려올리세요. 손을 뻗을 때는 천장을 닿을 듯한 느낌으로 왼팔꿈치를 구부려서 허리 라인에 쏙 넣어주고 왼발끝을 토를 향하세요. 왼손의 안손으로 발가락 또는 발목을 잡고요. 이때 골반이나 무릎이 빠지지 않도록 골반과 무릎 선을 붙여낼 때 가슴은 정면이지만 왼 어깨를 반원을 그려내세요. 단단하게 오른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마실 때 가슴이 처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높게 발끝을 들어 올리고요. 오른손의 에너지는 최대한 강하게 앞으로 뻗어내며 호흡을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마시는 숨에 안정감을 느끼면서 무릎을 스치듯이 상체가 올라오고 내쉬면서 손을 풀어주세요. 골반과 무릎, 가슴 또한 벌어지지 않지만 왼 어깨를 반원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네. 네, 옆 측면을 봤을 때 될 수 있으면 균형을 잡아내는 것도 좋지만 척추를 U자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그럼 이거 올라가는 만큼만 네, 그대로 되죠? 유지를 해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네, 이거 버티는데 땀이 나요, 여러분. 막 부들부들 떨립니다. 뭐 힙업, 허리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따라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빛날 홈운동 요가였습니다.